경북도청 신도시 내 두 번째 중학교가 예천 지역에 신설됩니다. 경북교육청은 경북개발공사가 올 하반기 공동주택 4천 세대 분양 계획을 밝히면서 중학교 추가 설립 기준인 1만 2천 세대를 충족함에 따라 예천 지역에 확보해둔 학교 터에 새로운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. 또 학생 증가를 감안해 안동 풍천중학교에 8개 교실을 증축해 2025년까지 1,041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